영동대교 북단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2.6km 남았습니다.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이게 아예 정차했을 때만 카메라 돌려놓고 소통해야 되겠다. 자꾸 좀 약간 눈이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도착 시간, 야, 도와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 좀 챙겨 나와줘. 지갑이랑.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좀 약간 버릇처럼 내비게이션 보듯이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 나 카메라 못 바꿔버렸어. 잠깐만요. 앞으로 돌려드릴게요. 아, 내가 왜 방금 웃었냐면, 어떤 분이 차를 끼어들려고 하다 깜짝 놀라서 다시 들어가시더라고요. 기아왕. 근데 아직 새 차라서 그런지 좀 약간 엔진에서도 냄새 나고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열기 진짜 존나 장난 아니다. 돌려드릴게요. 야, 옛날에 그 뭐야, 지성 나오던 드라마 뭐지? 진짜 드라이브 할 땐 무조건 그 노래 들어야 돼. 거기 OST 그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데 있잖아. 도와 데리고 진짜 강남에 비싼 식당으로 가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드라이브 할 때 이 노래만 한 게 없다니까. 이 노래만 한 게 없어요. 뭔가 좀 약간 진짜 밟고 싶은 느낌 들게 하는 노래 있잖아. 그리고 다와가니까 도와 집이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다와가니까 그냥 저 찍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비도 오고 그래서가 좋다고. 빈지노 토요일 끝에서도 좋다고. 토요일 끝에서. 아, 뚜껑을 닫아야지 어딘지 잘 안 나온다. 알겠습니다. 다음 갈 때 좀 얘기할게요. 조용해 끝에서
이 노래 확실해요? 이 노래 좀 아닌 것 같은데. 인자 지하차로 진입입니다. 코를 도움을 받고 전체 음악의 흐름을 타다가 그렇게 도착한 토요일의 절벽 일요일 and that 때까지는 옆에 있어줘 신세 뒤에 좀 이따 틀어줄게 좀 이따가 네, 좀 이따가 네,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아 오늘 날씨 근데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은데요? 지금 틀라고? 안 돼, 안 돼. 그거 좀 이따가 강남역 가서 드릴게요.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내리를 끄고 거울 앞에서 내 맥박을 뛰어가 존나 떨려 내가 빈지노랑 함께 곡을 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솔직히 나 해보고 싶어 show me the money 너 끝났으니 클럽에서 연예인 놀이 저 토요일의 끝에서 너와 함께 펼치고 싶어 내 낙하산 작년에 This is a 철구 랩 잘 들어봐 세상은 나에게 괜찮다 괜찮다고 누구나 다른 채 역경치 거기도 내 모습 걸어 걸러내 바닥을 드러내 후에 올 거야 그 철구와 모든 게 다 그런 거라고 500m야 우회전입니다 300m야 우회전입니다 근데 이거 존나 신기한 게 엔진이 뒤에 있잖아요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오픈 안 하고도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요 창문이 따로 열린다? 요게? 이렇게 엔진 소리 느낄 수 있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근데 내가 그때 왔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뭐가 오면 또 차 오픈해드릴게요 와 근데 아 이게 킨 거예요. 킨 게 이래. 내 시험을 잠깐만요.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잠깐만 전화 좀 해보. 아 여기 맞네. 여기 좀 약간 조용한 동네니까 조용한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걸어서 다 자다가 깨실라. 근데 이거 모드 뭐지? 스트라다 모드로 하면 진짜 무슨 세단 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세단인데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시끄럽잖아요. 300m 좌회전입니다. 방금 또 느꼈는데 이게 존나 단점이, 이 차의 단점이 뒤에 어떤 차가 서 있든 뒤에서 쌍라이트 비치는 느낌 있잖아. 눈 아프다. 눈 아프다. 저 지금 얼굴 밝아졌죠? 얼굴 나오죠? 이게 여기 밑, 여기 위에 조명이 있는데 이거 얼굴 쪽을 안 되더라고. 왜 밝아졌는지 알아요? 뒤차 라이트 때문에. 뒤 창문 닫으라고? 이건 상관없는데? 불편한 게 제맛이라고요? 자동 조명이래. 이렇게 앞에 가야지 얼굴 보여. 무조건 밤에는 방송할 때는 이거 오픈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 도화 나온나? 이 도화! 뒤창 썬팅하라고? 아! 미쳤나 진짜! 아! 미쳤.. 야!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아, 이거 다 뒤차 때문이야. 뒤차 때문이야. 아!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아! 아니, 진짜 쌍라이트 아니겠지? 아닌데 이런 거죠?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 먼저 지나가게 해야 되겠다. 지나가세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진짜 눈 아파 죽겠네, 진짜. 아, 무슨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해요. 말도 안 쓰라고. 그리고 이거 후진하잖아요. 그러면 후방 카메라가 계기판에서 나온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내비게이션도 계기판에서 나오고. 그 불편해. 핸들에 내비가 가려져가지고. 근데 이 빙빙빙 빙빙빙 이 소리 저거 뭐지? 무슨 소리지? 와, 근데 오늘도 도화 만나고 내일도 또 도화 만나야 되네. 아, 도화랑 둘이 크루 만들게요. 예. 젖글즈라고. 우리는 존목질. 아, 뭘 사겨요. 야, 도아랑 막말로 나랑 사귈 거면 일찌감치 사겼지. 그렇게 방송을 같이 많이 했는데. 저희는 진짜 형제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A를 놓자고요. 아, 근데 이게 차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시청자분한테 뭐 얘기를 못 해주겠네.
나중에 그 차 컨택치 할 때 우락한 스파이크 타시는 분들도 많이 올 테니까 그때 좀 알려달라 그러자. 알려달라 그러자. 근데 모드 바꾸니까 진짜 조용하죠. 이렇게 모드가 세 가지 있는 게 진짜 마음에 들어. 무슨 말이야, 진짜 세단 타는 것 같잖아. 이게 뭔 소리지? 아니 계급하네. 뭐 동화 전화. 마그마님의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오빠, 1층이야? 아, 1층이냐고? 아니, 잠깐만. 야, 그, 여기. 여기 아니라고? 어. 여기가 도화동네가 아니라네. 여기 남의 동네라네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 차 잠깐 세울게요. 어떤 여자 집이냐고? 맞는데 여기?
아. 아씨. 아니, 누가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이거 무슨 이상한 터널로 왔어요. 저 죄송한데, 저 지갑을 놔두고 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예? 교통카드 없어요. 지갑 놔두고 와가지고. 계좌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여기 이거 타면 어디 가는 건가요? 네? 여기요. 아, 사인이요? 예. 여기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 가는 길? 어, 뭐, 이 차. 미쳤다. 아유, 못 찍었어. 잠시 후 왼쪽 고속과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 600m 앞에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8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네, 어찌됐든 시청자분들은 운전방송하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도와 빨리 만나러 갈게요. 청호대교 광장 사거리 방면 오른쪽 고속과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잠시 후 오른쪽 고속과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채팅창이, 그니까 앞에를 보고 있는데 채팅창이 대충 속 올라가는 속도가 보이잖아, 곁눈질로. 근데 채팅창이 존나 빠르길래 딱 봤는데, 정차하고 봤는데 내 투구 얘기하고 있냐? 여기 프리섭이냐고요? 아, 도화지 다 와가서 지금 앞에 못 찍어요. 아, 앞에 찍어도 되겠다. 아직 좀 남았네. 아, 넌 만렙 투구야 진짜. 돌았나 진짜.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안전 뭐야? 1억짜리 SUV 근데 실제로 아까 포르쉐 그것도 진짜 소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방송 분위기상 이게 바로 시승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츄. 우라칸이 불방군가 그게 돼요? 아 맞다, 이거 차 18년식이에요. 18년식. 아 18년 산이라고 얘기하나? 어 하여튼 그래서 18년식이라서 원래 우라칸에 들어가는 배기 옵션이 있거든요. 스포츠 배기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스포츠 배기 옵션 2라 그랬어. 18년식으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 차 자주 안 보여줄 거야. 나중 되면 시청자분들이 아, 어, 뭐 람보르기니 뭐 맨날 보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2km와 뮤턴입니다. 이어서 10m와 우회전입니다. 기블리한테 사고 싶다.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4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주행하십시오.
원오빠는 그냥 운이 좋았어요. 네. 네. 02 나의 2222.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주의하십시오. 1km와 뉴턴입니다. 이어서 10m와 우회전입니다. 아 근데 왠지 도와 또 운전시켜달라고 존나 찡찡거릴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옛날에 나 카니발 맨 처음에 뽑았을 때 기억나죠? 도와 자꾸 운전하겠다 그래가지고 존나 헬바디 났던 거. 도와 그지랄 것 같은데?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주의하십시오. 500m와 유턴입니다. 이어서 10m와 우회전입니다.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300m와 유턴입니다. 이어서 10m와 우회전입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도화한테 보증금 1억을 해서 차를 빌려주라고? 예? 그건 좀 도화 나오라 그럴게요. 드디어 왔나? 야 빨리 내려온나? 아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보일 거야. 근데 여기 맞나? 어딨어요? 카메라에 물 묻었다. 물이 어딘데? 그 힘을 하고 있노? 공군이 안 한다? 휴대폰에 있다고? 이 손 위에? 어디요? 아, 요거! 요거! 아! 에어컨, 에어컨 때문에. 멍청이들아. 도착. 도착. 아파트 안까지 들어가는 건 좀 그렇겠지. 근데 저 흡연 중이라서 담에 묶여서 지금 손 떨고 있어요. 아 외관 보자고? 아 외관 여기서 말고 다른 데 가서 보실게. 외관 찍다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가 금방 올 거야. 아니 문 열고 피자가 아니고 담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수납공간 개좁아 진짜. 여기에 진짜 이거 열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진짜 그냥 뭐 카드 지갑 하나 넣을 수 있어. 근데 왜 지갑을 놔두고 왔지? 진짜 개꼴통이네 나도.
있는 게 차밖에 없네. 네, 그렇습니다. 도화권 피자고 도화 담배 안 피거든요? 도화 타면 차 바로 오픈할게요.